톡톡 카페 잘 되게 해줍서. 우리 톡톡 카페 많은 사람 연등 할머니 우리 톡톡 카페 잘 되게 해줍서. 안녕하세요. 웬일로 오늘 그 손님은 오늘 특별히 이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앉기 전에 네. 주문부터 해볼게. 어떤 거 갖고? 자,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예. 네, 맛있게 준비할게요. 여기 아집사. 그 여기 가운데로.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바쁜 이장님 모셔온 이거. 아이고 뭐 별로 바쁜 것도 없고. 예. 지금 기덕에 뭐 나올 차례고? 미니 단호박. 단호박 아주 단. 내가 이따가 네. 좀 드릴게. 아이고 그 상가 사 주기. 아니 상 뭐 상 뭐 상 가야지. 네, 커피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다. 그 작년에 우리 행복마을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 예. 뭐 가서. 그 제주도 대표로 이제 육지를 올라갔다 왔죠. 그 과정이 한 달 동안 같이 네. 연습도 하고 동네 분들 4, 50명 같이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콘테스트 하고 가서 뭐 입상하고 왔어요. 기대도 많았는데 좀 더 했었으면 그 상금 1,000만 원 받았죠. 상금 1,000만 원 받은 걸로 동네 어르신들 그 뭐 효도 관광 시켜드리려고 아침에 예, 원래 정기총회 때 오케이를 받았는데 아, 이놈이 코로나 때문에. 예, 여기 안타깝게 됐습니다. 만 원의 행복이라고 예. 우리 이제 자체 복지기금, 자체 복지기금을 만. 복지기금. 예, 복지기금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출향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달에 만 원씩. 강제로. 거의 반 강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명절 때 예. 명절 때 계속 선물을 했죠. 아, 선물도 드리고. 우리 귀덕 그동안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아이고. 그리고 뭐 어버이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는 못 하니까 어르신들 전부 다 65세 이상 전부 다 쌀 10kg씩. 아. 집으로 배달. 배달. 분야에서. 야, 박수. 박수. 그래도 이 와신 뒤 예. 이장님 좀 그 도움 되려니. 예. 요거 만 원의 행복, 이거는 그 제주 MBC 소감수다 톡톡 카페 이름으로 해. 이거 저 기증을. 아, 이거 기증을 잘 네, 받겠습니다. 이거 그 잘 적어도 톡톡 카페. 예, 톡톡 카페 예. 이름으로. 예. 그쵸, 나 주머니로 들어갈까 하는 건 모르겠다. 제가 낼 때 만 원 더 내면 되지. 예, 예.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괜찮아. 원주민들하고 이 선주민이죠. 네. 선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좀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우리 상인협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한 네. 2년 전에. 당신네들 원하는 게 뭐냐. 뭐냐. 자기네는 뭐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편하게 동네 분들하고 인사라도 잘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인사를 못한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만들어달라. 그래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작년에 마을 자체적으로 프리마켓을 했어요. 님 저기 뭐 경로당이랑 네, 마을회관을 네. 새롭게 리모델링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만족하나요? 우선 지금 뭐 안에 가면 유치원 놀이터가 만들었어요. 놀이터 실내 놀이터. 네 실내 놀이터. 여름에 에어컨 팡팡. 아유 팡팡팡팡팡팡. 경로당에서는 뭐 워낙 우리 이제 만원 행복에서 어르신들 네. 이거 뭐 마사지 기계나 이런 거는 새로운 거 다 갖다 놨고 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요즘 다 있어 그건 뭐 또 우리 경로당 가면 우리 어르신들 네. 처녀 때 사진들이 딱 전시돼 있어. 또 우리 여기 사진관이라고 교육지서 온 그 이제 이주민인데 야 너 네. 이거 어르신들 사진 갖다 줄 테니까 보정해서 걸어놔라 해가지고 한 4, 50장이 걸려 있어요.
아까 사무장이 뭐 보라분 얘기도 있고 예. 예. 농업용수 터진대 이것도 한번 가 봐봐야 되고 예. 알았어, 개미. 우리가 그 분신술 알아집니까? 분신술. 손오공 같은? 네. 분신술을 배워 안 내쿠다. 드럼수다! 놈은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드럼수다!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오케이! 됐죠? 네, 이제 된 거 이제. 이제 강의 일 보시면 예. 나중에 테레비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 고생했습니다. 사장님. 예. 오늘 여기 저희 왜 온 거죠?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마음을 잡자라는 의미에서 절에 먼저 왔죠, 아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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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스님. 아닙니다. 아, 여기 절에 관련된 분 아닐까? 아, 아니고요. 저는 여기 마을 주민이에요. 지금 딱 느끼는 감정의 그 메뉴를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득해 라떼로 예? 해야 되나요? 가득해 라떼? 아, 행복 가득해 라떼? 네네네. 요즘 어떤 뭐 불행의 띠가? 아니요. 행복해서. 아, 행복한데 좀 더 행복하게. 네. 행복 가득해 라떼.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제주분은 마시지? 아니요. 저는 2주 3년 차예요. 아, 이주민. 네네. 그냥 내로몽사라 이래 바로 온 것과. 네네. 귀덕이 첫마을이에요. 이제 아이들의 학교를 따라서 귀덕 초등학교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귀덕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커피 나왔습니다. 행복 가득해 라떼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해 라떼. 네. 야, 이거 맛있겠죠? 아이고, 네, 지난주 먹는데 막 점점 또 나점차. 아, 그럼요. 사람이 늘어야죠. 아, 유지하시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건 참 좋았다. 귀덕 마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정겨운 문화들이 저한테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도 없이 이제 저희 가족만 단촐하게 내려왔는데요. 옆에 사무장님이 사셨는데 항상 제 텃밭에서 가꾸는 야채 같은 것들을 저희 집 문 앞에다 이렇게 항상 놔주시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산책을 가면 이제 할머님들이 새로운 아이인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어디서 왔다라고 이제 가족이 다 인사를 하면 창고에서 막 이렇게 뒤적거리시면서 뭐 한라봉 뭐 귤 이런 거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가득 담아 주시고 가서 먹으라고 네. 그리고 잘 왔다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디움이 막 뭐 집 주고 연하는데 아니고 여기 막. 아, 맞아요. 저도 이제 귀덕 초등학교에 학교 살리기 운동에 이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행복주택에 이제 학교 살리기의 주택 안에 텃밭이 이제 마을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공짜로? 네네. 그래서 네. 아이들도 직접 이렇게 뭐 딸기도 심어보고, 예, 고구마도 심어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나 와도. 예, 행복주택에 이제. 뭐, 자녀 몇 사람 이상 이런 것도 없이. 저희는 두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난 김이 두 채 줄 거다 해. 우리 애기 다섯. 3채 줄 건가, 2채 줄 건가? 한 채. 안 보이는 게 막 생겼수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데 말씨? 아우 앉으세요. 반가운 얼굴이 있네. 영어당 동네 사람 다 모임지. 아우 여기 앉아도 되는 거. 아우 예예 예. 아이 동네 분위기. 아우 예 예. 아이고 참 오랜만에 보는 거다. 나. 커피 나왔습니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 아메리카노. 아 예. 네, 한번. 아, 예. 기분이 좀 업될 건가?
민심없이 그 신바지 이제 또 어떤 겁니까? 빨아보면 되죠. 아우 아우 어우 맛있으세요? 네. 그 요즘 이쪽으로 저 이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솔직히 마을에 그 선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좀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거 닮은데 혹시 좀 안 좋은 점이 이상하시? 저희가 맨 처음에 힘들었었던 거는 여기 이주민분들도 여기 오면 예. 아시는 분이 없으니 예. 뭐 여기 진선 씨 같이 먼저 다가와서 어머 삼촌 뭐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네. 나는 내 갈 길만 가리라고 오롯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아니죠, 꽤 있어. 많고요. 저희는 정을 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한 식구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 모든 걸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가서는 내가 언제 여기 있었냐는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 학교가 작다 보니까 애들이 그 집안에 뭐가 다 알거든요. 맞아요. 어머 오늘 이모네 어저께 싸웠대. 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 이러면 그런 애들이 가면 애가 너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요. 애들 자체가.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정말 애는 착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어 우리 애는 괜찮아요 하는데 요게 그 밖에 나갔을 때는 작은 강아지여도 목줄 없이 갑자기 이제 애가 튀어나오고 뭐 요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저희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이 동네가 학교가 인접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을 그냥 막 이렇게 풀어서 놔두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진짜 너무 힘들죠. 좋아하는 해산물, 성게, 전복. 하나, 둘, 셋. 전복. 오. 아, 이거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이거 누가 이것이 누가 신이 이거. 오, 그냥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장동건, 부경보. 하나, 둘, 셋. 장경보. 장경보로 장경보. 우리 총무님 부경보에 장경보는 이겨라. 좋아하는 음료수 커피 간장 하나 둘 셋 커피 자, 자 이 말은 화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총도님과 우리 이주민 대표께서 네. 야 이심전심이 딱 맞았더라고요. 그렇죠. 현아님 남아처럼 두 사람이 앞으로 은혼 잘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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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저 속상한 일 있어도 언니 일 없어 그냥 풀어불고 좀 못하 좀 덜 해도 아이고 안녕하샤 언니가 조금 더 하면 되죠. 이해해 주고. 예. 그렇죠. 병행 삶인 어떤 좋은 날도 많이 오고 하지 않을까? 예. 네.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분 좋 아메리카. 아우 막 더 좋아져 버렸네. 많이 좋아져. 네. 근데 지금 아 여기 커피숍 좋다. 제주에 기분 더 좋아져 버리게. 예, 예. 아우 막 너무 좋아져 버렸어. 이거 행복하시라고 행복하게.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잔씩 드시고 우리 저 기념 촬영 한번 할까 마시. 아우 공 해야 될 건가요? 아이고 여기 오나 허겁 시원하다. 아이고 배슴배슴. 일단 다음 손님 올 때까지 허겁만 쉬게 마시. 아이고 버티다 이제. 아이 뭐야 또 바로 전화 왔지. 아이고 이장님 어떤 거 하신 거? 여보세요? 아 예 이장님. 예예. 아 해녀분들 오라고 시간 된 마시. 알았어 우리는 해안도로로 가보구나. 예예. 예, 예. 지금 해안도로에 해녀들 올라왔지. 예. 지금 안 가면 못 봐 또. 그러니까 빨리 가게 가게. 잘 그립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만납시다 얘야. 아이고 저직저직 만납신 게게. 아이고 학생도 한 번 해보지. 지금 뭐지까? 케메. 케. 행복? 나도. 행복 가득해. 나도 가득해라떼. 아, 행복 가득해라떼. 네. 행복 가득해라떼 두 잔. 알겠습니다. 곱빼기로. 네. 그게 이제 물질 행복입니까? 물질 행복 많이 들어. 아이고 피곤해 형광 혼자 자제는 안. 걔네 무제 물질러래가 뭐 저 젊은 매누린 대령 된 겸수가. 매누리? 어우야 이 회장이지 그게. 무슨 회장? 해녀 회장. 네? 아이고. 해녀 회장? 김 회장을 어떤 잘 헤미과? 공동 작업하면은 리아가로 그 물건들 다 씻어다 주고. 힘 쓰고. 심부름 잘르고. 커피이다 드리고. 몸으로 커피.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물질은? 물질도 잘해요. 커피 나왔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일단 혼지 컵 좀 혼지 컵 좀. 아이고 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 원샷 원샷은 강원도에 아,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 아니면 행복해? 이 할망 딱 입에 맞네. 행복할까?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해녀한 지 몇 년이니까? 5년 차. 5년 차. 저 어디 태어났을까? 저 어느 쪽 동쪽과 서쪽일까? 야이 서울 서울. 네? 원래 수영하고 이 물 바다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디가? 바다를 막 좋아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삼촌들하고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삼촌들도 처음에 막 바다가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 들어갔는데 저는 때려잡는 건 잘해요. 뱀도 잡고 쥐도 잡고 진해도 잡고 바퀴벌레도 그런 거 잡는 건 잘. 예, 네, 무서운 건 없어. 야 물 질러는 거 배워주지 않았디가 얘? 처음 배울 때 어떤 때가 막 고고팝디가 아니 아이고 이거 다 영향... 경험은 배워 나는 게 알지 아니 걔도 경이도 유독 수영도 못하고 걔 뭘 못 잡았으면 내가 하나 잡아도 주고 걔 이거 영허라 하고 걔 실컷멍이 죽이게 근데 이제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도 안 오는 거 막기 내가 막 잡아서 던져 아. 고성도치 닮은 걸 이치로 그런 거 시지 그게 예, 예. 먹지도 못하는 거. 못하는 거. 한 번에 그거 가잖아. 아, 그거 보건 줄 알고 잡아. 보건 처리 알아가지고. 야, 이거 못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거 던져볼라게. 야이도 야이 어떤 거. 그때가 공동양식장에 든 날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거가 되게 비싼 거야. 그래서 근데 막 보니까 딱 건드리니까 아. 이게 막 올라와서 아 이거 보거구나 이거 이거 잡으면 되게 비싸게 팔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잡... 마음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 나올 때까지 이제 숨 초막아먼 이제 아이고 이제 아. 삼촌들 신지 칭찬받게 생겼죠 이제 감히. 살아서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아 인사, 개미 인사로 하면 나도 해녀 회장이 시켜. 인사는 난 잘 해주. 인사가 최고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인사만 하니까 삼촌들이 다 알았어요. 이 봉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 야 얘가 딱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얘가 봉사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야 이 귀여운 일을 회장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삼촌이 했대가 우리가 했거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아본 거야. 헤이 그저 어린 나이 무슨 회장이 꼭 하는 사람도 없이 옛날은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 이젠 가면 회의보래도 가야지 눈도 떠야지 뭐 공공의태도 안 되지 다 거기 때문에 좀 젊은 애들이 해야 돼 그게. 혹시 그 회장으로 추대한 게 아니고 쫑까로 되는 거 본가? 내가 쫑까 중에 원래 쫑까. 회장은 쫑까라. 이리 왕 저 이거 커피 한 잔 해갑소. 오도바 저 시도 걸고. 야. 이리 왕이래. 야 이 커피 한 잔 먹어라. 아니 이거 옷색이 참 이제 이미 다 나와 본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우리 50년 아시. 50년 아시. 아이고. 우리 해녀 회장님 어떤 우리 삼세 회장님이 네. 진짜로 잘하면 네. 그 그래. 나이도 어리고 건디 자랑을 한번 나가이 네. 잠세장 허래니 시계신디. 귀여운 일을 회장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삼촌한테가 우리가 했거든. 김보. 인혁이 인혁이 시켰구랜. 다른 사람 막 고주 다 내와나. 아 나가해 나가. 아 나가. 회장님은 좀 나이도 있고 영예다 될 건데 젊은 사람이 또
이제 왕 잠깐 이성 감옥이네 또 어촌계 마음만 흔들어던 가지 않음신가 하신데 완보난 지역 주민보단도 더 고향 사람답게 영 잘내는 거 보나니 막 저 기분도 좋은 게 맛이. 자 겸인 이제 우리 삼촌 이제 왔으나니 해녀 회장님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번 골아줍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까지 하는 짓 하는 것 같이 잘 해주면 좋거라. 예, 응. 알았어. 예. 우리 해녀 회장님은 바라는 점 있으가? 저는 예, 예. 빨리 상군 해녀가 돼서 우리 삼촌들한테 내가 잡은 물건 좀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다. 예. 아, 개미 다 답 나왔네. 그러면 우리 해녀 회장님이 그 인정받기 전에 노래로 인정을 받고 여기서 한바탕 노래하고 춤추고 딱행 나가 방 아 잘한다 싶으면 나가 또 선물을 하나 안 냅쥬. 알았어요. 어떤 해프가 큰 소리로 노래 한번 해볼게요. 기대길리 해녀 회장님이 부릅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부탁해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시아 이거 고쳐. 아시아 이거 고쳐. 고쳐. 확 고치시구나 이거. 우리 감회장, 감회장. 네, 네. 나 이쪽 선물도 한 받았으니 회장님 이거 어떤 걸 볼까? 아 이거. 1등 상품. 이거 우리 성객 가면서 삼촌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아 다 같이.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저 화이팅 한번 할까 마시. 기저길리 해녀 하면 화이팅 한 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저길리 해녀. 화이팅! 화이팅!